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5년 4월 학평 A형 15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수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봐라 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다뤘었던 부등식이 뭐 반복되는 부분, 그러니까 공통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걔를 치환시켜서 2차 부등식의 형태로 만드는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의 X제곱, 3의 X제곱 밑이 지금 달라요. 그러니까 공통인 부분이 지금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부등식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얘를 이제 전체를 A라고 하고 B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두 식을 곱했을 때 지금 양수가 되는 케이스예요.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두개 곱했을 때 양수란 얘기는, 자, 첫 번째 케이스. A도 무슨 수고? A도 양수고 B도 양수가 될 수가 있겠죠. 그쵸? 하지만 요거 말고도 어떤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냐면은, A가 음수고요, 그 다음에 B도 음수여도 음수음수 곱하기는 양수기 때문에 우리가 요런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부등식, 정말 부등식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두 식이 모두 양수인 케이스다. 그 얘기는 2의 x 마이너스 32, 저 식이 지금 양수가 되면서 동시에 뭐도 양수가 되는 거냐면, 3의 x분의 1 마이너스 27이 얘도 지금 양수를 만족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거 이제 풀어줄 수 있겠죠. 얘는 2의 x 제곱이 32는 2의 5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2의 x가 2의 5보다 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밑이 지금 1보다 큰 지수함수에서는 지수도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갖고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x의 범위는 5보다 크게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식에서 나온 부등식의 해입니다. 네. 한번더 가볼게요.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지금 식 고쳐주면은 3의 x분의 1이라는 것은요, 3의 x제곱이 지금 역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7도 넘겨가지고 3으로 밑을 통일시켜주면은 3의 3제곱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면 얘도 똑같죠? 밑이 지금 1보다 크기 때문에 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지수끼리도 유지가 될 거다. 네, 그러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쵸? 그럼 우리는 동시에 지금 만족해야 돼요. 얘도 성립하는 동시에 얘도 성립해야 됩니다. 교집합이요. 교집합. 요 x가 5보다 지금 크면서 마이너스 3보다 지금 작아야 되거든요. 이거 지금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아, 그러면 우리는 요첫 번째 케이스는 우리가 고려할 대상이 아니구나. 얘는 지금 없어요. 정수 x가 0개입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얘가 지금 음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바꿔갈 겁니다. 그러면 2의 x제곱이 2의 5제곱보다 작게 될 거고요.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3의 3제곱보다 작게 될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성립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간다고?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x 값이 5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마이너스 x 값이 3보다 작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곱해주면은 x 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고 나옵니다. 아, 그런데 우리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무슨 집합이에요? 교집합이요. 교집합. 따라서 실제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면서 5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 작아야 되겠구나. 이런 범위가 나온다라는 얘기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요거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 그러면은 정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요런 애들 지금 다 되겠죠? 그래서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그래서 우리의 정답은 일곱 개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